1번, 판별식을 이용하여 원 O와 직선 L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요, 이렇게 됐는데,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이에 대입을 하면은 X제곱 플러스 이 제곱해야 되죠. 바로 제곱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9.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 4분의 D를 쓰면 되겠죠. 자, B제곱 해야 되니까 반의 제곱 해야 되니까 4. B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AC만 하면 되죠. 그럼 플러스 C. 자, 이게 0보다 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위치, O와 직선 L은 두 점에서 만난다. 뭐, 서로 다른, 이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2번. 2번한테 판별식 써야 되니까, 일단은 4y는 3x 플러스 12가 되고, y는 4분의 3x 플러스 3이 되죠. 자, y 대신 대입하면 되고, x,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바로 전개합니다. 플러스 4분의 3x 플러스 3을 넣으면 플러스 1 되고, 이렇게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16분의 9x제곱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2는 4가 되죠. 자, 4 이렇게 되고 16을 다 곱합시다. 16x제곱 마이너스 64x 플러스 9x제곱 플러스 16을 더하고 8, 8, 3, 24, x 플러스, 그다음에 16, 제로가 되죠. 25x 제곱이죠. 25x 제곱, 24 빼면 마이너스 40x 플러스 16은 제로. 4분의 d를 하게 되면은 반의 제곱, 20이니까 4배, 마이너스 25 곱하기 16. 25 곱하기 16. 6, 5, 30. 3으로 6, 12, 15. 1로는 5, 1, 1은 2. 400이죠. 0이 됩니다. 그럼 한 점에서 만나죠. 접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3번. 자, 지금 우리가 이 같은 경우에는 분수로 넣게 됐는데 이거를 둘다 분수라. x는 하든 y는 하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x는 하면은 분수가 안 되잖아.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네. x 대신 대입하는 게 낫죠. x 대신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ui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전개하면은 y 제곱 마이너스 10y 플러스 25는 1 이렇게 4y제곱, y제곱. 간단하게 처리가 되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0y, 마이너스 30y, 플러스 25, 플러스 50, 49는 0. 이렇게 되죠. 또 4분의 d는 반의 제곱, 15니까 225, 마이너스 곱하면 5, 9, 45, 4 올라가고 5, 4, 20, 24는 마이너스 20, 0보다 작죠?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2번, 원과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여 O와 직선 L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이랬죠? 자, 이게 0,0이고, 자, 직선이 있어. 직선이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입니다. 자, 이그 반지름이 루트 5예요. 자, 그래서 이 거리를 한번 구해봅시다. 거리를 구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죠. 거리는
0,0에서 이 거리, 직선과의 거리는 1 플러스 1분의 2 되어서 루트 2가 되죠. 자, 반지름보다 작죠? 그죠? 루트 2 거리는 요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간단하죠? 이렇게 하니까 2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죠. 원의 중심이 1,2고 지금 반지름이 2입니다. 거리를 구하게 되면 1,2하고 루트 4 더하기 1분의 1, 2는 2 플러스 2 더하기 2는 루트 5분의 5는 루트 5가 되는데 루트 5가 더 크죠? 더 길죠? 그죠? 멀죠?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하고 자, 이 거리 루트 16 더하기 9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됩니다. 나게 되면은 15, 5는 3이죠. 반지름이 3이잖아요. 같잖아요. 접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위치 관계가 다음 같을 때 실수 k의 값 또는 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이걸 ex-y 더하기 k는 0이고, 자, 이거 0,0 하고 거리 위주로 하면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고 그러면은, 자, 이 거리가 루트 5보다 작아야 됐죠, 이거, 반지름이. 일단 거리를 구하면은 루트 4 플러스 1 k가 됩니다. 자, 이 거리를 구했고, 이게 루트 5보다 작아야 되겠죠. 맞죠? 루트 5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절대값 K가, 그러면은, 여기는 5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K가 5보다 작아야 되겠죠.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같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K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자, 이거는 만나지 않는다 하면은 이제 불안해서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k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4번 원이 있고 기울기 축이 있죠. 그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이렇게 하고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1번 보면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이, 반지름이 1이죠. 1 루트 m제곱 그럼 1 더하기 1은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2번 x제곱 더하기 y제곱 4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자,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2 루트 9 더하기 2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2 됩니다. 예, 접하고 이 평행하다는 뜻은 이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기울기 m이 마이너스 1이란 소리죠. 그 y는 mx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루트 2, 루트, 반지름이, m의 제곱, 1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수직인 직선, 2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죠. 자, 이게 수직이 되려면은 m이 2가 되면 되겠죠? 자, y는 mx, 2x, 플러스, 마이너스, 자, 3, 루트, 4, 더하기 1. 2x,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가 됩니다. 5번. 다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고, 자, 이게 1,1s 이접순이죠. 이래서 없어. 자, 어떻게 되죠? 바로 그냥 1x 플러스 1y는 2 이러면 되잖아요. 자, 이것도 1x 플러스 2y는 5가 되죠. 자, 이거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y는 25가 되죠. 자, 이건 다르게 하면은 3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다 곱해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는 13이 되죠. 마이너스를 다 곱하면 2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13이 되죠. 6번. 접점의 접 x1이면 x1, x 더하기 y1, y는 4가 되죠. x1, y1은 또 이게 한 점이 되잖아요. 대입을 해야지. x1 제곱, y1 제곱은 4죠. 자, 이거 1,2를 이게 또 대입해야 되죠. 여기에 1,2를 대입하면은 x1 플러스 2y1은 4가 또 되잖아요. 됐죠? x1은 이렇게 합시다. x1은 4-2y1. 그럼 x1 이 제곱이니까 제곱합니다. 16-44 16y1 플러스 4 y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은 4가 되고 5y1 제곱 마이너스 16y1 플러스 12는 제로 해야 됩니다. 1, 5 3, 4, 12, 2, 6, 22, 2, 6, 22,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y1, 마이너스 2, 5, y1, 마이너스 6은 0, y1은 2 또는 5분의 6이 되죠. 자, y1이 2일 때는 y1이 2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2. x1은 0가 됩니다. 자, y1은 2일 때, x1은 0니까 이게 0 되고, y1에 2를 대입하면은, y는 2가 하나 나오죠. 일단 하나 나왔습니다. 자, y1은 5분의 6일 때, 5분의 6이면은, 여기다 대입하면은, x1은 4 마이너스 2 곱하기 5분의 6은 5분의 20에서 12, 5분의 8이 되죠. 자, 이게 대입하면은 x1 대신에 5분의 8, x, y1 대신에 5분의 6, 플러스 5분의 6, y는 4가 되고, 5를 다 곱하게 되면은 8x 플러스 6, y는 20. 2를 나누면 4x 플러스 3y는 10이 됩니다. 1번. 원과 만나는 직선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죠. 자,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여기는 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거 플러스 2는 0고.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 반지름이 1이 되네요.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1. 자, 기억을 봅시다. 거리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루트 2분의 1 되죠. 자, 이거는 1보다 작잖아요. 그죠? 거리가 1보다 작으니까 뭡니까? 만나죠? 만납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죠. 2은 루트 1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은 4. 루트 5분의 4.
자, 이거는 1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이거 루트 16 플러스 9분의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4, 플러스 3, 플러스 6은 7. 9에서 4 빼면 5가 되죠. 5, 5는 1. 한 점에서 만나네. 이거 만납니다. 리얼 루트 9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7 10 루트 10은 루트 10이죠. 이거 1보다 크잖아요. 만나지 않는다. 기역 디귿이니까 2번이 됩니다. 2번. 접할 때 했죠. 이거. y는 kx 플러스, 이거, 그리로 따집시다. k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자, 이거랑 0,0. 루트 k제곱 플러스 1. 0,0. 다음에는 2는 1이 되면 되잖아요. 자. 양변에 이거 곱하면서 제곱합니다. 4는 k제곱 더하기 1. k제곱은 3. k는 루트 3이 되겠네. 양수를 했으니까. 왜냐하면 k가 양수를 했으니까. 자, 3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자, 0,0하고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고 루트 9 플러스 1. 자, 0,0 넣으면 k 된다. 절대값 씌워줘야겠죠. 그죠? 씌워주고, 자, 반지름이 지금 루트 10입니다. 반지름 루트 10이니까 거리가 루트 10보다 작으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k 10이 되죠.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K가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정수 개수는 10 빼기, 빼기 10을 한다면 빼기 1을 하나 해줘야 되죠. 그럼 20, 그럼 19가 되죠. 4번이 됩니다. 4번. 만나지 않도록 한다. 1,0. 이거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 자, 그리는 1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n 절대값이 거리가 만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이거 반지름이죠. 2보다 크면 되잖아, 거리가. 됐죠? 자, 그러면 n 플러스 1의 절대값하고 이게 2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거나, 작거나 또는 m 플러스 1이 2 루트 2보다 크거나 이렇죠. 자, 이거 음수로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니까 자연수 n의 최소값 하는 건 이거는 해당되지 않겠죠. 자, 이쪽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 대충 이게 되면 이게 1.414니까 이거 2.8이니까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은 1.8보다 크다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n의 최소값은 2가 되겠죠. 5번. 1 x 제곱 플러스 y 제곱 5와 직선 2x 마이너스 y는 k가 한 점에서 만날 때죠. 한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죠, 그죠? 자, 이거는 뭐 0,0 하고 거리를 따지면 되네. 루트 4 플러스 1 되고 0, 0, 그럼 k 절대값 이렇게 붙이고. 됐죠? 이거랑 루트 5가 되면 되잖아. 반지름 루트 5. 절대값 k는 5가 됩니다. k는
플러스 마이너스 5라. 그럼 k가 0보다 크겠으니까 k는 5가 됩니다. 자, 만날 때 이랬네. 이쯤에서 만날 때죠. 자, 이거 자, 점을 갖다가 이거 a, b라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0,0이잖아요. 그죠? 이 거리가 어차피 이 a, b, a, b를 넣어도 성립해야 되죠.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가 또 성립해야 되고, 이 AB는 또 여기에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점이. 그러면 2A-B는 K가 오니까 5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B는 2A-5 이다 대입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면 4A제곱 마이너스 45 20A 플러스 25는 5. 5a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20은 0. 5로 나누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0. a 마이너스 2제곱은 0. a는 2가 되죠. a가 2가 되면은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k 더하기 a 더하기 b는 6이 되죠. 2번이 됩니다. 6번. 직선 3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했죠. 중심의 좌표가 2, k인 원의 넓이가 9, π. 자, 그럼 r은 πr 제곱. 3이 되죠. 2, k니까 루트 9 플러스 16분의 2, 3은 6 플러스 4 k 플러스 5. 자, 이렇게 되죠. 두 중에서 만나야 되니까 거리가 반지름보다 3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11 더하기 4k 절대가 붙이고, 5, 3, 15. 15보다 작다. 자, 그럼 마이너스 15보다 크고, 11 플러스 4k가 15보다 작다. 양변에 마이너스 11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6, 4K, 4L이 되고, 됐죠? 그 다음 4로 나누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3 보다 크고, K가 1보다 작다. 자리 됩니다. 자, 마이너스 4. 자, 이게 지금, 2, 6, 22, 2, 5, 10,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3, 0 다 되는데, 5번 안 되죠? 1이 안 됩니다. 7번. Y는 2X 위에 있고, 두 직선 중심이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중심이 위에 있으니까 중심을 갖다가 A,2A를 합시다. 됐습니까? 되고.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A,B하고, 요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아야지, 그죠? 접하니까 반지름 r 되겠죠. 자, 거리 그러면 루트 1 플러스 4분의 그럼 a 플러스 2b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는 루트 요것도 1 플러스 4네. 자, a 플러스 2b 까지 갖고 1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고, 자, A를 하지 말고, 이게 A, B를 했으니까, 다시 고치면은, B는 2A가 되겠죠? 여기 A, B가, 그죠? A, B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지 말고, B는 2A 하면 되죠? A, B가 이 위에 있어야 되니까. 됐죠? 그럼 B는 2A죠. 거기다 대입합니다. 대입하면은 B로 대입합니다. A 플러스 2는 4, 4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A 플러스 2A, 4A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자, OA-3은 OA-7 되죠. 자,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OA-3은 OA-7이 되는 거는, 자, 모순이 발생하죠. 부적합하죠. 그럼 OA-3은 여기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OA 플러스 7이 되겠네. 자, 좌변으로 이어가면은 10A는 10. 그럼 A는 1이 되겠죠. A는 1이 되고, A니까 B는 2. B는 2가 됩니다. 자, 반지름 R은 이거니까, 여기다 대입하면은, A는 1이니까 1, 2, 플러스 4,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되고, 루트 5가 되고, 5, 3, 2 되고, 루트 5가 됩니다. 자, 그 구하고자 하는 게, 참 이게 R이고, A 더하기 B 더하기 R의 제곱. 5분의 4. 5분의 3이니까 15. 더하기 5분의 4는 5분의 19가 됩니다. 3분이 됩니다. 8번.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B라 할 때. 원. 1,-1과 만나는 두 점. 자, 이 뭐 A, B라고 할 때, 자, 직선과의 거리. 자, 이거 구할 수 있죠. 자, 이거는 루트 16 더하기 9, 1,-1, 4, 마이너스 3 플러스 9는 13, 10. 5는 2가 됩니다. 여기 2가 되죠.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냈죠. 자, 이 반지름은 여기는 3. 자, 직각. 자, 이 길이는 그러면은 루트 9-4는 루트 5가 되고, AB는 이 두 배니까 2 루트 5가 되죠. 4번이 됩니다. 9번.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B라 하고 X-2의 제곱 마이너스 4 Y-3의 제곱 Y-3의 제곱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는 0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5 그럼 25가 되죠. 2,3이고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이렇게 되는 거는 여기는 5가 되겠죠. 여기도 5가 되고 자, 이 파란 거, 요 길이는 요거랑 2,3의 거리 루트 9 플러스 16 2, 3은 6 3, 4, 12, 마이너스 3은 5분의 18에서 3을 빼면 15는 3이 되죠. 자, 3이 되고, 여기는 그럼 얼마 됩니까? 3, 4가 되죠. 그 밑변 길이는 여기는 8이 되죠.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그 높이 3 곱하기 밑변 8은 이렇게 되고 4, 4, 3, 12가 되네. 3분이 됩니다. 10번 원이 직선 y는 2x-k에 의하여 잘린 현의 길이가 4. 자, 그러면은 x-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플러스 16 있고 x-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9가 되죠. 자, 원이 있고 잘린 현의 현이 있고 자, 이것이 3이 되죠. 자, 중심은 4,
마이너스 3이 되고 수직. 자, 4랬죠? 현의 길이가 4니까 여기는 2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루트 9 빼기 4, 루트 5가 됩니다. 거리가 직선, 여기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k는 0 되고, 이거랑 4, 마이너스 3의 거리는 루트 4 플러스 1분의 4, 2, 8, 3, 1은 3, 마이너스 k. 이것이 루트 5가 되면 되죠. 11 마이너스 k는 5가 되면 되고, 11 마이너스 k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1이 되니까 마이너스 6 또는 마이너스 16이 되죠. k는 6 또는 16이 됩니다. 더하면 22, 4번이 됩니다. 자, 11번. 점 A, 마이너스 4,3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9의 근 접선의 접점을 P라 할 때, 마이너스 4,3에서 그었어. 근 접점을 이거 P라 할 때, AP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 길이를 구하는 거죠. 자, 원의 중심은 0,0이죠. 자, 이까지, P까지 길이는, 여기는 3이죠. 자, 이까지 거리는, 요거는 루트 16 더하기 9를 하면 5가 됩니다. 이렇게 칠까. 그럼 여기는 4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4가 됩니다. 12번. 자, 원, 이거 변형해야 되겠죠? x-1의 제곱 마이너스 1, y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1은 0.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6, 6이 되죠. 자, 뭐 1이 되어 있고 원의 중심이 1,-2고, 자, 4,a에서 근 접선 자리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여기는 4가 되죠. 접선의 길이가 3. 그럼 여기는 5가 되겠네. 5. 자, 루트 거리가 그러면 4에서 1빼면 9 플러스 a 플러스 2의 제곱이죠. 이것이 5가 되면 되고, 양변 제곱하면은 9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합시다. a 제곱 플러스 4의 플러스 4는 25, a 제곱 플러스 4의 13이죠. 13이고, 25가 좌변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2는 0, 6이 12,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2는 0. 얘는 마이너스 6 또는 2인데, 양수 a를 했잖아요. 그리고 a는 2가 됩니다. 자, 13번. 원점 O에서 이게 끝 됐죠. x-3의 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y, 자, 이건 그냥 y 마이너스 4 제곱이네. 제곱은, 자, 이거 그냥 우변으로 이항합시다. 는 9가 되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3,4. 원점 5에서 끝. 그래서 AB, 여기 A, B라 하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되고, 여기도 수직으로 되겠죠. 원의 중심을 C라 할 때,
O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죠. 자, 반지름은 일단은 이 3이죠. 3이고, 자, 여기까지 그리는 루트 9 더하기 16은 5가 됩니다. 이게 5가 되고, 그럼 여기가 4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끝났네. 이거 곱하면 이 넓이 나오네. 그죠?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하고 두 개니까 합동 여기 곱하기 1을 해주면 5의 12의 넓이네. 12가 됩니다. 5번이 되죠.